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혁 교수님, 오늘 원전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원전주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원전주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오늘도 좋습니다. BHI 네, 7% 상승해서 오늘 리포트도 나왔죠.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실적 좀, 4분기 실적으로 좀 확인이 됐는데 올해 좀 기대감이 컸는데 분위기도 좋고 리포트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리포트가 나와서 움직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리포트가 나와서 움직여? 그만큼 네, 쏠림과 시장의 투심이 좋을 때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오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4% 상승하고 있고 거의 뭐 다수의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금 관심 정말 많습니다. 원전 제도의 원년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후보가 네, 원전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재생에너지 쪽 엎치락뒤치락 얘기가 많지만 원전은 누가 돼도 상관없다. 이 부분도 굉장히 투심에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전선, 전기 쪽, AI 산업으로 말씀드렸는데 또 원전이 AI 산업이랑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AI 산업으로 인해서 최근 이제 AI 업계에서 원자력의 규제를 좀 풀어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력이 워낙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좀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원전은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요거 이제 오픈 AI의 그 이제 샘 올트만 같은 경우도 지금 원자력 발전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클로라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거. 그래서 AI랑 원전이 이제 막 또 엮이면서 쏠림 현상까지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정부에서는 지금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공개를 원래 한 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총선 이후에 할지. 근데 초안은 그래도 이번 달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신규 원전 건설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는 거. 그래서 향후 발표되면 내용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체코 원전 기대감도 있습니다. 가깝게 이제 뭐 4월 달에 4월 15일까지 입찰 수정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입하전입니다. 미국 떨어졌고요. 이제 한국과 프랑스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규모가 한 3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입찰 수정문 제출하면은 뭐 5월이나 6월 달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은 계속해서 좀 중기적으로도 뭐 트레이딩 하면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원전주 일단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손재로 팀장님. 자, 우크라이나 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확실히 제가 준비한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이지만 딱 우크라이나 재건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력 설비 쪽으로 약간 더 곁다리가 있고 원전 쪽도 곁다리가 될 수 있고 반상 쪽도 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꾸준하게 나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고서 매매를 하는 게 보유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대해서 꾸준하게 산출이 되고 있는데 마셜 플랜의 5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규모가 나오고 있고요. 네덜란드가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안보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좀 방산 관련도 말씀하셨고 꾸준하게 어떤 이스라엘이나 뭐 팔레스타인으로 지역적 리스크가 나오면서도 이제 러시아 대선도 있으면서도 아직은 좀 단기적으로 소강 상태 있지만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도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강한 의욕을 좀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현대건설에다가 드니프로강 대형댐의 재건 사업을 참여해달라고 요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SY랑 현대 에버다임이 실질적으로 재건에 참여하기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드릴 크레인 트럭을 공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뉴스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이제 기술적 위치 상당히 괜찮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상황과 관련해서 전력 기기 쪽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네, 제가 준비한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틀 전에 장대 한 봉을 뽑고 이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좀 강하다면 또 시장도 좀 받쳐준다고 하면 2, 3일 쉬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한 1조 1,631억 원인데 이 수치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한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포스코 그룹의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룹 내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급등했었던 것은 이제 두 건을 통해서 이제 약 한 1조 2천억 원 수준의 연구 자석을 수주를 했는데 뭐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 또 이제 독일의 그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인데 이쪽에 히토류 연구 자석이 전기차 이제 구동 모터의 80% 이상에 좀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히토류 연구 자석 히토류는 중국의 독점이 아니었어.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주한 연구 자석 중에서 중국산 휘토류가 아니고 미국이나 호주나 뭐 베트남 등에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번 이제 수요가 커질 이쪽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전진적으로 성장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최근에 수주로도 이틀 전에 확인이 됐다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2050 탄소 중립 비전 달성을 위해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2030년 되면 한 23~24조 이제 될 거다라는 것도 이제 작년에 이제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전기차 핵심 부품 이제 구동 모터 코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2030년에 글로벌 70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작년에도 좋았지만 뭐 본격적으로 또 좋아지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인데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갖춰져 있고 지금 연기금이 무려 어제까지 34일째 사고 있습니다. 한 달 거래일수 한 22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한 달 반을 지금 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수급 꾸준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3,000원 말씀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65,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매우 긍정적인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여루 팀장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HD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뭐 데모나 뭐 현대 에버다임, 뭐 SY 스틸텍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 한다면 HD 현대 건설 기계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중공업의 건설 장비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와, 이제 작년에 실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5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라는 실적을 기록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미국과 이제 신흥국의 훈풍에 호실적이 올해도 좀 맑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굴착기 신모델을 8종 출시하면서 직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공략하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북미 시장에서 꾸준하게 전력 설비나 어떤 인프라 투자 이러면서 좀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린 제품이 좀 실적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가 어제 외국인과 강한 순매수, 쌍끌 순매수 들어오면서 바닥권을 확실히 다져주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20일선 위에서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현 위치가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내가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업종 퍼가 112.28이고 현재 퍼가 9.86이고 12개월 선행포가 6.46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 매력도 너무 큰데 올해 실적을 예상을 해봤을 때는 12개월 선행포 저평가 매력도가 더더욱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56,0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52,000원, 1차 목표가는 65,000원 잡고서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건설 기계까지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6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